네, 택배 노조와 현장 노동자들은 어제 나온 정부의 대책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권고나 유도 같은 강제성이 없는 조치여서 제대로 이행될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공짜 노동으로 불리며 과로의 핵심으로 꼽히는 분류 작업 개선 방안은 모호합니다. 택배 노동자는 원래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건데 택배회사들은 배송 수수료 안에 분류 수당도 다 포함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대책에서도 노사 의견이 크다는 이유로 의견 수렴을 거쳐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담겼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대리점한테 지금 미루고 대리점은 그 우리 또 일반인한테. 심야 배송 금지나 하루 최대 작업시간 제한도 강제성이 없어 편법이 만연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어떻게든 자기들은 손을 안 보려고 수수료 자체를 아예 8%로 올려버리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택배 가격 구조 개선도 어려운 사회적 과제입니다. 택배 노동자가 받는 건당 수수료는 18년 전 1,200원 수준에서 현재 800원 정도로 떨어졌지만 사회적 논의기구가 가격에 개입하긴 쉽지 않습니다.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어느 정도 수수료 인상은 감내할 수 있다는 소비자도 많지만 택배비가 사실 크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니라서 조금의 인상은 수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수수료가 인상된다 해도 택배 노동자보다는 대리점이나 택배 회사로 돌아갈 여지가 큽니다. 정부 관계자도 택배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인상 계획을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제희원입니다.